x에 대해서 f'x가 12x 플러스 4하고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했더니만 3입니다. fx를 구해보세요. 예를 넣어보고 막 이런 거 썼으니까 부정적분 당연히 해야겠지? 정적분 아니야. 부정적분. 부정적분 넣기나? 배울라? 부정적분 해봐라. 아. 그렇지.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이 헷갈리면 안 된다. 도함수에서 원함수 이끌어내는 건 부정적분이야. 넓이 구하는 건 정적분이고. 얘를요.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3이 나온답니다. 정적분 하자. 정적분하면 2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cx가 되겠고 0부터 1까지 정적분하겠습니다. 봅시다. 2 플러스 2 플러스 c가 정적분이지? 0 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얘가 3이니까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면 정답 5번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논리가 뭐야? 도함수를 주고 원함수에 대해서 자꾸 묻고 있으니까 그때는 부정적분이야. 원함수를 주고 도함수를 주고 원함수 물어보고 있으니까 부정적분이야. 니들 마음대로 이거 대충 정적분 하지 마. 1518번 되겠고요. 1518번 갑니다. 오늘 내가 풀어준 마지막 문제고 너희도 문제 풀고 가다 보면 됩니다. 정적분의 값을 최소로 하는 a의 값을 구해라. 정적분 하겠습니다. 누가 할래? 현지야 정적분 좀 해주라. 1x 제곱 x 제곱 y, x제곱 마이너스 x. 그렇지. 되겠죠?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네요. 여우라 몇차 함수니? 2차. 2차 함수. 최대 최소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림. 그렇지. 그리면 되지. 그렇지. 나이스. 야 이제 표준형하지 말자. 아마추어처럼 표준형 하지 말자. 미분 배우는 사람이 이거 표준형 만드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새끼 미분해가지고 2a 플러스 4 얘 0 만드는 곳에서 급값을 받는다. 마이너스 2지. 이렇게 마이너스 2를 찾는 거지. 표준형 만들지 마 무식하게. 마이너스 2를 여기 넣겠습니다. 4 마이너스 8만 1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세요. 1513, 1514, 1515, 1517, 1519 풀면은 보내는 드릴게. 다섯 문제 풀면 보내드릴게요. 다섯 문제밖에 안 되죠. 한 문제당 30초만 풀면은 1분 일찍 갈 수 있어. 둘다 사악하지? 아 꼬우면 선생님 하던가. 나 이거 하려고 선생님 하는 건데 이거 살아야지.
뭐 해내고 있냐? 응. 뭐 하고 있어? 풀어도 돼. 방정식 풀어. 손 좀 곱해. 손이요? 응. 이게 높아요? 당한 거 아니야? 아. 잠깐 정신없어. 맛있어요? 질문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17번도 있는데. 아씨. 죄다 걱정하고.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정도 했네. 잘했어. 역시 잘했는데 이게 키 이거 구하는 거. 언니, 얘 최대 갖고 하셔야죠. 어떻게?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래. 인참. 어떻게 그래? 인참 어떻게 된다? 이참수를 못 그리면 좀 곤란한데. 표준형, 표준형을 하지 그냥. 표준형은 꼭 시험에 나오지 않아? 야, 정현아, 이거 좀 봐봐. 좀 봐봐, 이거. 얘 입참수지, 맞지? 아래로급이겠지? 괜찮아? 이거 최소겠지? 아, 1,3. 어떻게 알았어? 오, 맞아, 어떻게 알았어? 2분이냐? 표준형 했어? 미분 해봐. 극점이지. 극점은 미분 계수가 0이지. 이건 EX 마이너스 아 언제 연결? 1 아 그래서 X 생각 아 됐어? 그러면은 각 K를 가요? 오 잘하네 K를 넣다가 넣는 거야? 어 당연하지 원함수를 그리는 거 아니야? 최대가 되는 K가 언제였어? 2 최대가 되는 K 너 이거 아니었어? 아 2분의 1 어 너 이거 넣자 그럼 그냥 2개 숫자 넣자 아 2개 숫자 넣자 어 2개 숫자 넣자 아 오케이 이거 2분의 1이냐? 2분의 1 아 이거 정확한 거 맞네요 그럼 그렇지 됐어?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내 이참수의 최대치수 표준형? 응. 내가 틀린 거 같은데? 틀렸어요? 어, 틀린 거 같아. 땡. 어. 이거. 아. 저거 어떻게 나왔나요? 응, 뭐라고? 틀렸어? 아, 거기 나오는 거 아니야? 저걸 왜 맞춘다는데? 그 다음에 딱 시? 아, 지는데? 응. 아니,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나는 거. 아, 고생 많았어요, 언니들. 아유.
하루 종일 몇 시간 공부하는 거야? 나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맞지? 정답. 오, 잘한다. 어, 잠시만. 정답. 오. 네. 이거 앞에 거 부끄러워요. 앞에 거? 희연아, 너 앞에 풀 줄 아냐? 어, 잘가, 고생했어. 어. 작년 겨울방학 때 처음 한 거야? 그러면 너 어쩔 수 없어. 잠깐만. 이렇게 하자. 우리가 지금, 어, 잠깐 고생했어. 여기 좀 끌고.